진짜 누구랑 마셨어요? 머리 아프대더니. 남친은 뭐 하는 거니? 이제 내 방이니까 뭐 그림 하나 걸려고. 오빠 늦었네. 밝은 날 해라. 밤에 못 칠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니. 여기가 뭐 시골인가 뭐. 다 했어. 아유, 막내 아가씨 누가 말려요. 저녁 내 저러는데. 보험은 어때요? 춥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입어요. 아, 됐어요. 아니요, 입어요. 내가 왜 굳이 이런 늦은 시간에 호남 시도로 여길 걸어보자고 한지 알아요? 언젠가 호남 씨가 적어보낸 그런 분위기를 직접 내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기 저 하늘을 좀 봐요. 야, 오늘 밤도 별이 총총한데요. 별 얘기를 했어요. 별이 총총한 밤에 하늘을 향해 입을 아 벌리면 별이 내 입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다고요. 기억하는군요. 원인 모를 서러움이 목까지 차오른다고 했죠, 그런 밤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서러움은 투명한 색깔을 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는 거죠? 호남 씨 편지는 아름다웠어요. 읽고 또 읽곤 했으니까요. 모양을 잔뜩 내서 썼던 모양이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결혼을 하긴 한 건가요? 그럼요. 우린 지금 이 길을 같이 걷다가 호남 씨가 쓰던 방으로 같이 자러 들어갈 건데요. 마셔요? 거기도 머리 아프다고 은행에서 조퇴하다시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당신은 말하기 귀찮을 때가 없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나하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나야 온종일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순덕이하고나 노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능이 낮아지는 수도 있다고 하더니 이제야 그게 왠지 알겠어. 왜 봐요? 옛날 강성자 이제 없어요. 푹 퍼진 아줌마 하나 있지. 내 탓만은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오늘 저녁 일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요. 승자야, 넌 꿈이 뭐였네? 나하고 결혼해서 아웅다웅하고 살자는 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냐. 그거야 그렇지. 그러는 귀남 오빠는 꿈이 뭐였는데? 귀남 오빠? 그래, 모처럼 그렇게 불리우는 것도 괜찮구나. 물어봤잖아, 꿈이 뭐였냐고. 글쎄, 그걸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난 오늘 하루 내가 벌레처럼 작아 보이고 벌레처럼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 초라해 보여서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들으시면 기절하시겠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남산에 가서 돌을 던져보시라고 해. 아무나 그 돌을 맞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일 테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죠? 일?
이땀 있고 어땀 없고. 아니 무슨 대답이 그래요? 그저 내 기분은 그렇다는 거다.